여기서 왔어요. 부달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이 30도 아트나이프와 다양한 사이즈의 조각도, 특히 이 중에서 둥근 조각도와 요 뾰족한 조각도, 그리고 사비연필, 고무판화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무판화 위에 오늘의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의 스케치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꽃이 아니라 맹구입니다. 맹구 옆에 각종 흩날리는 꽃잎을 그리다가 후니도 그려줍니다. 떡잎마을 지키는 방범대? 떡잎방범대? 발음 왜 이렇게 어렵죠? 떡잎방범대의 유일한 홍일점 유리도 그려줍니다. 방범대? 방범? 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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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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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팥빵. 저 발음 잘하죠. 발음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떡잎 방범대 떡잎 방범대 떡잎 방범대 떡잎 방범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팥빵 단팥빵 단팥빵. 철수도 다 그려주었고요. 둥근 조각도를 가지고 고무판화를 파주기 시작합니다. 고무판화를 잘 파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요리조리 조각도를 움직여가면서 판을 파는 겁니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딱 원하는 장소에 조각칼을 대고 요리조리. 자, 요리조리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돌려서 떼주고, 요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은 맹구를 해볼게요. 맹구는 제가 짱구 캐릭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멤버 중 한 명인데요. 생긴 게 귀엽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화에서 어린아이 캐릭터를 묘사할 때는 눈은 왕방울만하고 표정도 엄청 풍부하고 통통 튀고 뭔가 인위적인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에너제틱한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 특징이니까 그런 묘사를 표현에 넣는 거겠지만 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김새도 무슨 메추리 알에 깨 박아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자신만의 세계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을 자연스럽게 대표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맹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후니 들어와. 후니도 할 말이 많은데 우선 후니가 저 어렸을 때랑 무척 비슷합니다. 저는 아기 때 나와 다른 친구들이나 혹은 어른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소심하고 잘 울고 삐지기도 자주 삐지고 지성이 안 차면 아주 빽 울어버리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니가 만화에서 낑낑깽깽 될 때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고 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이 때 저렇게 울고 짜증내고 본인 힘든 것을 다 털어놔봐야 주변 어른들이 아이고 짜증이 났구나, 아이고 이래서 서러웠구나, 아이고 이 녀석 좀 맞아야겠구나 하고 어른들이 눈치채줄 수 있는 겁니다. 어린 후니처럼 그때 제대로 마음을 표현하고 달래주지 않으면은 후니 버전 성인이라는 더 쉽지 않은 과제를 만날 수 있으니 저는 어린 버전 후니를 긍정적으로 느낍니다. 자, 다음 짱구 들어와. 에? 짱구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짱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짱구는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사실 본성은 그 프로이트 철학에 나오는 리비도 그 자체입니다. 인간 욕망의 군상이라고나 할까요? 우선 어린아이가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그 욕구가 꺾였을 때 나오는 엄청 반항적인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짱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화를 내긴 하지만 애기라고 하기엔 기본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아. 그런 거 동시에 자기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고 또 거기에 엄청 충실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짱구는 단순한 5살짜리 감자머리 꼬맹이가 아니라 진짜 프로이트 철학에 나오는 그 리비도 그 자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짱구가 몇십 년 동안 사랑받고 있는데 단순히 해석되면 클래식한 캐릭터가 아니겠죠? 자, 마지막으로 철수입니다. 철수도 나름 입체적인 캐릭터예요. 짱구가 뭔가 본능적인 에너지 그 자체라면 철수는 그거와 대조되는 캐릭터입니다.
되게 성실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위해 되게 노력하는 캐릭터? 초자라고 해야 될까요? 온갖 아는 잡지식 다 갖다 붙이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철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동글동글한 감자머리들 사이에서 머리카락부터가 달라 딱 정돈돼 있는 게 예절 바른 부잣집 아들내미라는 컨셉을 이미 겉모습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짱구가 교양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교양이 없나? 아무튼 짱구와의 대조적인 모습이 철수에게 있음으로써 떡잎 방범대의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철수도 아직 어린애라서 짱구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고 중간중간 고삐 풀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진짜 귀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떡잎 방범대 고무 판화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고무 찌꺼기들을 탁탁 털고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판화와 비슷한 사이즈의 종이를 준비해주시고 메이크업에 쓰이는 이 부드러운 라텍스 스펀지와 집에 판화 전용 잉크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던 만년필 잉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다는 말은 안 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대충 찍어내면 이 비슷한 잉크니까 찍으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귀찮았어. 지난 고무판화 영상의 댓글에 따르면 끈덕끈덕하고 점도가 높은 잉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찍히긴 하잖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여러 번 계속 아크릴 물감이랑 잉크의 비율을 섞어가면서 뽑아내봤습니다. 계속해서 뽑아내봤습니다. 그렇게 한 8장 정도 뽑아내본 결과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자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제대로 된 판화 잉크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